내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넌내돈 토해내고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. 어머니께서 생각 바꾸세요. 뭐야? 어머니께서 그 아이만 포기하시면 간단한 일이에요.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? 저 이제 어머니가 화내시고 소리 지른다고 겁먹던 예전에 그 바보 같은 며느리 아니에요. 뭐야? 얘좀 봐. 어머님,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저도 끝까지 갈 거니까요. 저게. 얘 끝이라니.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네, 외숙모. 형수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건성으로 네네만 하지 말고 잘해. 그나마 그 월급 사장짜리라도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내돈 몽땅 반드시 다 찾아와. 유아용인지 뭔지 그것도 잘 감시하고. 형수랑 무슨 얘기했습니까? 뻔한 걸왜 자꾸 물으세요? 뭐 별다른 일이라도 생겼나요? 정식 소송 시작됐어요. 유아영 씨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. 외숙모 아직 당신 믿지 않아요. 마지막까지 의심할 거고요. 근데 나한테 말도 없이 형수를 만나요? 그게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앞으로는 경솔한 행동은 삼가주세요. 이건 뭐야? 이제 남의 물건까지 뒤져요? 누구야, 아빠가? 그게 왜 궁금하죠? 까불지 말고 바른대로 대. 누구야, 아빠가? 진짜 알고 싶어요? 알면 맘 상할 텐데. 박영민 상무예요. 그걸 나더러 지금 믿으라는 거야? 왜요? 당신 엄마한테 시달리는 거 무섭고 지긋지긋해서 나 좋다는 남자 꼬여내서 그 와이프한테 나쁜 연소리 한번 듣고 끝내는 게 낫겠다. 그래서 그런 거예요? 뭐가 잘못됐나요?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요. 나곧 미르화장품집 식구 될 거니까 이제 나한테 관심 끊으라고요. 그리고 당신 여기 오는 것도 이제 그만해줘요. 이 아이 할머니 될 분이 당신 존재 알면 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?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해줄 거랍니다.